자, 이제 4번이죠. 4번.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업 보시면 전세권의 설정인데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계약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설정 계약. 그죠? 설정 계약. 법률 행위죠? 계약이니까. 니은 번도 뭐죠? 저당권 설정 계약. 법률 행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경매는 등기할 필요 없죠. 경락이니 경락 등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고 리을번도 등기할 필요 없죠. 상속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아닙니까? 미은번 건물의 신축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비읍번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그럼 결국은 기역, 니은, 비읍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디귿, 리을, 미음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4번. 근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은근히 잘 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2번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낸 거, 이 문제를 드린 건데 참 이거 잘 내요.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된 거죠. 말소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니까.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된다 그래서 물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따라서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인이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의 엑스토리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엑스토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매수인인데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죠. 이렇게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일단 이 사람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지만 아이고 X를 타면 되구나.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이 다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권리를 스스로가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게 뭐죠?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을은 2015년 12월 31일 엑스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0일 현재 병 역시 미등기 상태로 엑스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엑소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금반은 원칙이죠. 지가 팔고 스스로 인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뭐 한 거죠?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 올리지 않으니까요.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은 병에 대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물론 청구할 수가 없겠죠. 5번이 답이에요. 엑스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은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가등기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일단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죠. 정확히 말하면 일단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슨 말이죠?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고 청구권도 없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죠? 순위를 보존해 준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고 다만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죠? 본등기한 때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등기의 추정력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되죠.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추정이 되니까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깨지는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첫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추정이 깨짐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니까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그죠? 2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신축하는 사람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보전 등기한 사람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 안 된 거죠.
말수가 불법인 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이러한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이런 거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메모하면 간단하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거죠. 그렇죠? 1번입니다.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X죠.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 상태에서 뭐도 없어요? 청구권도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더라도 가등기 상태에서는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굳이 가등기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권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니까 뭐에 걸리겠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거고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X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예요. 이거는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을이 본등기라면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고요.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 답이 되죠. 실제로 가등기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요 6, 8번 문제가 가등기에 관한 모든 쟁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9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간 생략 등기 올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가지고 유효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중간 생략 등기는 적법한 등기임으로써 유효하다. 적법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적법한 게 아니라 위법한 거예요. 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했더라도 그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지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의에서 청구해야 되는데 직접 중간 생략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의 명예 보존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모두 생략 등기죠. 이것도 뭐죠? 유효하니까 유효하다 맞는 점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점이죠.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뭐가요?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가 있지만 어떤 미친놈이 돈도 안 주는데 등기를 해주겠어요. 그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인 거죠. 이게 어떤 미친놈인데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내고 잘 틀려요.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채무했은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는 않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자,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죠? 혼동이죠. 혼동이죠. 자, 혼동이 뭐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할 때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이 말에는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면 여전히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째, 소멸될 권리보다 첫째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점유권이나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혼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처럼 사례 문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자 보자고요. 10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 시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물권 중에서 소멸시 권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죠? 용익물권 하나죠. 용익물권만 소멸시랍니다. 2번 소유권은 소멸시에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3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뭘 물어본지 알겠죠.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그러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 위에 저당권은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인가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기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의 뭐 올해 5번과 같은 지문을 가지고 지문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유 지분의 포기든 공유 지분의 포기든 소유권의 포기든 다 뭐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점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까지 끊어볼게요. 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과실수취권 문제, 두 번째 점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책임 문제,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가란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임차인이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다시 말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자고.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죠. 왜요?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굳이 점유권을 이유로 과실수취권을 주장하거나 점유권을 이유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점유권을 이유로 비용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뭘요? 권원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임차인으로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전세권자로서 비용상환을 청구를 하려면 전세권자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점유자 회복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이 X고 1번이 답이에요. 참 잘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평원 및 공유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을 합쳐보시면 뭐가 추정되지 않으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과실. 그죠?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하면 언제부터 악이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해요.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물론 뭐가 없더라도 아무런 권원이 없더라도 그죠? 이게 전제인 거예요. 따라서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니까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2번 악의 점유자는 그러니까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유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 또는,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니까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소 제기 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과실수취권이 없는 겁니까? 소 제기 시부터 과실수취권이 없는 것입니까?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시점에서 소제기가 됐어요.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환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요 사이의 과실도 뭐예요?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소 후 패소 판결 확정 전의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다시 말하면 피로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3번입니다. 자,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 관한 시험 문제는 잘 내는 편이죠. 자, 13번.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도 뭐가 인정이 돼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므로 1번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가지고 결정되고요. 무엇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죠. 3번. 자, 남의 땅을 다니죠. 물론 남의 땅을 다니면 고마워해야죠. 다닐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지가 비용 부담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을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남의 땅을 다니죠. 남의 땅을 다닌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적물을 설치한 경우
주유투자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주유투자통행권의 의미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14번 부합인데 최근에 또 부합에 관한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부동산의 동산이죠. 누구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 거.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원칙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잖아요. 따라서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 말은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는 일이 없어요.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토지에 부합이 돼.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거.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거든요. 작년도 시험 문제도 이것과 비슷한 주제의 질문이 답이었어요. 따라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했어요. 자,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15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점유 취득세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안 내고 있어요. 잘 안 내고 있다는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뿐이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가까이 다시 말하면 3, 4년 전까지는 매년 냈어요. 매년 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이죠.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갑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년 A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세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병에게로 취득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러면 21년 됐을 때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음 설명 중 판례에 할 때 옳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갑이 20년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죠. 을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실한다. X.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을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먼저 2번인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그죠? 3번. 자, 근데 여기서 또 일종의 예외가 있죠.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갑에게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 또 생기므로 병에게 뭐 할 수 있게 돼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따라서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5번인데 자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은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수용당한 거예요. 수용당한 것이라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혀 못하느냐. 수용당하게 되면 을은 병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고요. 이때 갑은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을에게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15번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16번이죠. 갑은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일단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하는 행위는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죠.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임대하는 것이 지분의 과반수라면 임대를 간두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입니까?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이 합쳐볼까요? 과반수가 안 되죠. 을과 병 합쳐봤자 2분을 딱 반수잖아요.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거든요. 근데 갑을 병의 지분이 뭐 하잖아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인 거예요.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자, 이런 정의 불법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재는 맞는데 이게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포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여기서 다른 각종 시험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현재는 맞지만 등기 없이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X.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부터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